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한데 막내라인 귀요미 은디 닌데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바이 땅콩과 씨 마라탕입니다. 저는 기획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미래자동차공학과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전지환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이번 4월 편은 무슨 내용으로 진행하죠? 네, 오늘은 학교생활! 학교생활? 네, 네.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이제 마음은, 그러니까 인지는 한 3주 전부터 아, 이제 시험기간이네 하면서 몸은 벌써 피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일주일 반 정도? 한 2주 정도 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 전에 완전 몰아서 저는 탁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놓고 그 수업 시간에 들은 걸 토대로 한 2주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아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요? 네, 2주 전이요. 진짜요? 네.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에요? 거의 아니에요? 아 이제 거 이제 한 슬슬 해야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긴 화랑대사님의 학점이 어마무시하다는 썰이 있어요. 네, 썰. 네. 네. 저는 일단 백지 복습이나 네. 노트 필기를 그대로 베끼는 조금 구시대적인 방법을 쓰는데 저도. 저는 요즘에 또 새로 꽂힌 공부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사슴 공부법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법. 네 들어봤어요. 그 사슴 공부법이 사슴이 육식 동물에게 쫓겨야 엄청 빨리 껑충껑충 뛰어서 간다고. 그래서 시험이 딱 가까워져야 그 사슴처럼 뛰어다닌다고. 너무 웃긴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촉박해져야 그 나의 능력치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상승되잖아요. 네. 근데 화란대사님 2주 전부터 공부하신다면서요? 아, 네. 실기 시험을 보는 과목들은 대체로 그리는 과목들이에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옷의 패턴이라는 것은 옷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 이제 큰 전지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바지 원형을 그려라 이러면 열심히 그냥 자가지고 패턴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시험! 셋. 오, 아, 안 맞네요. 하나, 둘, 셋. 과제! 아, 좀 불안합니다. 대체 과제를 택한 이유는, 대체 과제는 평소에 제 스케줄을 조절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몰려버리면 맨날 밤을 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대체 과제를 택했습니다. 저도 과제가 있는 과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오히려 과제 제출 기간이 되니까 차라리 시험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시험 기간에 공부해서 한 번에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딱 집중해서 딱 시험 보고 딱 점수 받고 딱 하면은 깔끔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냥 과제로 노력형으로 해서 점수를 얻어내는 게 학점 면에서 유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좀 과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강 시간요? 공강. 애매하죠. 공강 애매하죠. 네. 네, 이게 좀 1학년 때랑 2학년 이후랑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새내기 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실 새내기 때는 좀 놀았던 것 같아요. 막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공간 많잖아요. 막 탐험도 해보고 또 도서관에 VR룸도 있잖아요. 전 새내기 때 그것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새내기 때는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다양한 걸 해봤다면 2학년 이후로는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과제도 워낙 많으니까 과제를 하러 갈 곳이 사실 우리 학교에도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말 많잖아요. 저는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거기 이승규 라운지나 이종우 라운지에서 과제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정말 아예 쉬거나 놀러 가거나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학교 일 캠퍼스 투어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어제 어떻게 보면 공강이었는데 아침부터 캠퍼스 투어를 했어요. 네, 저도 방금 하고 네. 왔습니다. 공강이시죠? 네, 공강입니다. 제가 이틀 공강 시간에요. 이제 PT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펌핑을 없습니다. 아이언맨인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월. 오, 다르네요. 하나, 둘, 셋. 월. 오. 아, 케미 좀 와. 케미 와우합니다.
저는 1학년 때 1년 내내 두 학기 동안 월공강이었어요. 오.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공강이 있다. 그럼 하, 일요일에도 난 내일도 주말이랑 똑같은데? 하는 그 쾌감이 아 정말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일요일보다 수업 오는 월요일이 조금 더 여유도 있고 좀 더 일주일을 길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월요일을 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뭔가 지금 저는 항상 금공만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설득되죠? 네 그쵸 막 좋아요. 저는 월요일에 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과대학에서는 좀 이렇게 팀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이제 본인의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좀 그런 공학도적인 지식과 능력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팀 프로젝트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팀 프로가 4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반에는요? 근데 무조건 전공. 저는 교양만 대체로 팀 프로를 했거든요. 나름 재밌었고 다른 친구들 만나 다른 과 학생들 만나는 게 즐거웠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팀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말이네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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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막 좋은 팀원 만나면 그보다 재밌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이게 또 아니면 자동차? 간단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동차가 되게 구성 요소가 많잖아요. 너무 다 열정을 가지고 잘해요. 그러면 스포츠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아, 진짜 좋네요. 멋지죠? 네.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잘하죠. 네. 제가 처음 봤을 때 은지 대사님 발표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발표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대사님들 발표 보면서 또 배우고 아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또 생겨서 그래서 발표력 자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되게 노력에 네. 노력이 엄청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네. 사람한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면접 침대 위에 인형을 데려다 두고 인형 네 인형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인형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제 인형 뽑기를 잘해가지고 집에 인형이 많습니다. 인형들을 침대에 띄워놓고 이제 눕혀놓고 눈을 쳐다보면서 발표 연습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좀 나중에 면접관들이나 발표하는 분들의 눈을 조금 더 친숙하게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친숙하게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인형들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분들 얼굴에서 이렇게 막 교수님이 피카츄 이렇게 막.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서로 발표를 보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진짜 지날수록 자신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보고 고쳐나가니까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좀 는 것 같아요. 교양이랑 약간 매니판이다. 그래서 제가 뭔가 들어보고 싶은 수업이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수업을 골라서 듣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매니판이라고 말해봤습니다. 교양에는 일반 교양, 핵심 교양, 교양 필수까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양 필수는 졸업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을 뜻하고 핵심 교양은 각 단과대학별로 배정받은 꼭 들어야 하는 그 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그건 바로 한양대학교 포탈에 네. 들어가시면은 마이홈 이렇게 들어가셔서 강의실 뭐 각종 졸업사정 조회 이런 거 보시면은 네, 예, 거기서 이렇게 영역별로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몇 학점을 채워야 되는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천하고 싶은 교양이라기보다 제가 꼭 나중에 들어보고 싶은 교양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에 또 대학 합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의 노래를 연습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그걸 다 같이 콘서트홀에서 발표를 하면서 연주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양을 꼭 졸업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뭔가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같이 들을까요? 네, 갈까요? 4학년 때? 4학년 때? 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교양 댄스 스포츠라는 교양 과목을 들어봤는데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몸치 탈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사바사 4월편 학교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뭔가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한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월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5월 콘텐츠도 열심히 봐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사랑을 한대모아 사랑 한대였습니다. 와!